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우리 동네에는 개를 키우는 집이 많다! 나는 개가 좋다! 동네 개님들과 더욱 친해지고 싶다! 개님들을 사랑해! 네, 오늘 초대한 분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이신 하이딩 씨입니다. 전 동물들의 마음을 읽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강아지의 마음을 읽어볼까요? 이 강아지는 바다가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뼈다귀 모양 껌은 제발 그만 달라네요. 아, 그만! 개의 마음을 읽는다고? 완전 멋져! 그래, 결정했다! 멋진 멍멍이 커뮤니케이크가 될 거야! 그래서 멍멍이들과 친구가 되고 말겠지? 어? 우리 뽀삐 왜 그래? 배고파서 그래? 자, 여기! 어서 먹고 기운 차려, 뽀삐야! 언니가 아니야, 아니야! 뽀삐 배고파! 어? 아우, 거울이야! 뽀삐 배불렀지? 뭐야, 배불렀던 거야? 멍멍이 커뮤니케이크가 되는 길은 어렵구나. 반지야, 봤다! 김 부장이 출장 가 있는 동안 맡아주기로 했어. 허스키는 사람을 잘 따른다는데 허돌이 얘는 좀 도도하대. 아빠, 걱정 마세요. 허돌이는 제가 돌볼게요. 저는 멍멍이 커뮤니케이크니까요. 무슨 케이크? 허돌아, 내가 턱을 쓰다듬어 줄게. 무서워 마, 단지야. 허돌이가 날 좋아해서 그런 거야. 싫어하나 봐. 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말하는 거구나.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럼 먼저 너희 집 개들이랑 친해져보는 게 어때? 그건 쉽겠다. 그 다음엔 동네 개님들이랑 다 친해지는 거야. 그럼 온 세상 개님들과 다 친해지겠지. 그래, 반지 넌 상냥하고 착하니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정말? 허영이 최고. 개님들아, 좋은 아침. 나는 너희 개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놀랐지? 아, 그래? 산책을 가고 싶다고? 그랭그랭 산책 가고! 나는 멍멍이 커뮤니케이터! 개님들의 마음을 읽는다니! 개님들은 나를 좋아! 금반지? 나를 반영하게! 반지야! 길에서 뛰어다니면 위험해! 죄송해요, 쌤! 좀 쉬었다 가자! 친구, 소개시켜줄게! 자, 인사해! 얘는 똥이야! 넌 멍멍이 커뮤니케이터였지? 내가 너희 속마음을 읽어줄게. 안녕, 나는 똥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전 뽀삐예요. 반가워요, 저는 허돌이라 합니다. 똥아, 어디가? 가지마. 가버렸네. 뭐 바쁜 일 있나? 괜찮아, 다른 친구들 소개시켜줄게. 얘는 나만 보면 너무 좋아서 반겨주는 마티즈야. 허들도 멋지네. 아이고, 고맙네. 저도 멋지지만 우리 반지 아가씨가 완전 이쁘답니다. 그래, 너희 주인님 정말 예쁘시다.
얘는 퍼그라는 종류의 개님인데 이름은 공주야. 얼굴만 보면 장군인 줄. 자, 인사해 공주야. 얘는 허돌이. 예이! 공주마마, 저는 허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 최고 미소녀 반지 아가씨 집에 살게 돼서 아주 영광스러워. 아직 인사 다 안 끝났는데! 허돌아! 어디 가! 금뽀삐! 다 도망가버렸을. 허돌아! 뽀삐야! 어딨니? 언니가 니들 맘 다 아니까 어서 돌아와줘! 착하지? 그래, 그래. 왜 개님들은 나를 안 좋아하고? 반지는 이렇게나 개님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대체 왜? 왜? 어영아. 반지야, 그렇지 않아. 개들이 날 따르는 건 이것 때문이야. 응? 이게 뭐야? 말린 돼지 껍데기야. 어? 엄마가 개들 주라고 하셔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네. 자. 어, 만나당! 어라! 먹을 걸로 인기를 얻은 거군. 좋았어! 나도 만난 간식으로 개님들의 마음을 뺏어보겠어! 반지야, 힘내! 얘들아! 어? 심해, 냠미냠미! 나 이거 좀 빌려갈게! 고마워! 자기가 뭘 가져가는지 아는 걸까? 글쎄... 개님들아! 어? 나도 만난 거 가져왔어! 그래, 그래. 니들 맘 다 알아. 너희들은 지금 이 과자가 먹고 싶지? 자, 자, 흥분하지들 말고 죽을 가쇼! 자, 지금부터 배식 들어갑니다. 짠! 자, 개님들과의 즐거운 시간! 멍멍이 커뮤니케이터라는 건 참 멋지구나. 어때 얘들아? 완전 멋있지? 어? 아니, 너희들!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알았어, 더 있으니까 걱정 마. 반지야, 잠깐만. 어? 이건 마늘맛 과자인데? 아, 면역력에 좋은 마늘 과자! 반지야, 강아지들은 마늘맛을 좋아하지 않아. 아, 정말? 개들은 아무 과자나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럼 이번에도 개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거야? 나도 개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멍멍이 커뮤니케이터 되기 어렵다. 소녀야, 어? 정말 동물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 네, 너무너무요. 근데 누구세요? 나는 개의 정령이다. 너희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다. 네?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고요? 진정으로 동물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게 그 힘을 주겠다. 네네! 주세요! 주세요! 하! 야옹야옹 멍멍 꽃기어 개굴개굴 헛하! 야하! 반지야! 반지야, 일어나! 우와! 꿈이 이루어졌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됐다! 이제 개님들이 나를 고맙습니다, 허들이의 정령이시여.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반지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애니멀 커뮤... 그게 뭔데? 아, 동물들과 대화하는 상담사 같은 거래.
에이, 그런 거라면 어플이 있잖아. 개 짖는 소리를 통역해주는 어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네. 당연하지. 한번 통역해볼까? 아, 부탁할게. 개님들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듣고 싶어. 어디 한번 볼까나. 이에 자꾸 귀찮게 해. 맞아. 짜증나. 응, 나도. 싫어. 너무 대놓고 싫어하네. 먹을 거나 줘. 주머니에 있는 거. 주머니? 뭐야, 이건 호영이 돼지 껍데기잖아. 이것 때문이었어. 나한테 모여든 이유가? 반지야. 싫어. 빨리 줘, 그거. 빨리. 몰라, 개님들 미워. 응, 왜 안 주지? 어디가? 따라가자. 반지야. 호돌이의 전명이 나온 꿈은 그냥 개꿈이었다. 난 강아지들과 언제쯤 친해질 수 있을까? 애니멀 커뮤니케이트의 길은 정말 힘들어.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며칠 전 학원 끝나고 오다가 우리 집 마당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저건 뭐지? 뜻밖의 손님. 호영아, 집 앞에 다 왔어. 알았어. 조심히 들어갈게. 응? 늦게 귀가하는 여친도 챙겨주고. 호영이 너무 좋아. 호영이 착구염, 착구. 오늘은 언니가 더 맛있는 거 사왔지롱. 잘 먹네. 어때? 오늘 게 더 맛있어? 너무 귀엽잖아. 그럼 조심히 가. 오늘은 나 먼저 간다. 아, 반지야. 아, 떡볶이는. 야, 떡볶이는 안 먹냐고. 양이가 피 맞을지도 몰라. 빨리 가야지. 양이야, 언니 왔어. 오늘은 안 왔네. 비도 오는데 어딜 간 거야? 엄마, 오늘 집 앞에 양이 안 왔어? 양이? 아, 요새 매일 오던 고양이가 안 보여. 글쎄, 엄마 못 봤는데. 양이 왔다! 양이야! 양이 왜 이제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우와! 양이 있다! 그 염으로 날 죽일 셈이냐! 아이고.
우리 양이가 엄마였다니. 단지야, 우리가 집에서 키울까? 안 돼! 엄마!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엄마, 양이들 너무 불쌍하잖아! 이제 곧 날씨도 추워질 텐데! 혹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해! 길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래도 안 돼! 너 학교 가면 고양이들 누가 돌보라고? 엄만 단지랑 뽀삐 돌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그럼 제가 학교를 안 가고 고양이들을... 뭐라고? 아니요! 제가 휴대폰과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마당에서 돌봐주는 건 허락할게. 정말요? 엄마 고맙습니다. 짜잔. 너무너무 귀엽다. 이제부터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울 거야. 정말? 내일 보러 가도 돼? 당연하지. 응심이 또 올 거지. 아, 글쎄, 길고양이 더럽지 않나? 어? 한번 보고. 뭐냐, 길냥이 더럽다며. 혹시 집에 갈 때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귀여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 참 반지야, 내가 집에서 쓰던 강아지 지브랑 간식 가져와 봤어. 야하! 고마워! 역시 냠냠이 짱! 냠냠이 집을 꾸며주자! 물이 안 들어가게 한 뒤에 두툼한 담요를 깔아 폭신하게 하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문짝 달아주고 지붕에 담요를 덮어 보온 효과를 높여주면 완성! 글쎈데 짱이야 짱! 이제 입주자들만 들으면 되는 건가? 아 맞다! 냥이들! 냥이들 어디 갔지? 냥이야! 냥이야! 온몸이 실로 묶여있잖아! 누가 묶어서 납치 되겠어. 냥이들에게 바깥세상은 너무 위험해. 얘들아, 우리가 냥이들을 지켜주자. 그래, 납치범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게 범죄자의 심리거든. 오늘 밤에 잠복해서 범인을 잡자고. 오케이. 냥이를 지키자. 형사가 꿈이었거든. 아 그래. 냠냠아 좀 조용히 좀. 미안해. 너무 긴장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야 그만 좀. 왜 응심아? 라면 냄새가 나거든. 뭐가 나타났어? 모르겠어.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저런 새끼래! 응지마 일어나! 뭐가? 방금 저쪽에서 소리가 났대! 어디? 야옹아 야옹아 이리 온. 이번엔 틀림없어. 내가 당장. 기다려 엉심아. 너희가 잠든 사이에 내가 함정을 만들어 놨거든. 진짜 멋져. 양이네 집을 중심으로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해 놨어. 1단계 범인은 바닥에 있는 구슬을 밟고 넘어질 거야. 2단계 이번에 범인은 담송이 위로 올라와 춤을 추다가 마지막으로 뽀삐 응가에 엎어지는 거지. 오, 대박. 범인 누군지 불쌍하다. 미혼냐. 야옹아 야옹아 어서 온 밥 먹자. 그래 어서 냥이 집으로 가자. 냥이 안돼 나오면 안돼.
납치범 녀석! 아, 무슨 소리야? 납치범이라니! 아, 아니야! 그럼 이 밤중에 여긴 왜 나타났어? 우리 양이들한테 무슨 짓 했어? 아, 무슨 짓은? 배고플까봐 밥 주러 온 건데! 밥이라고? 그래, 밥! 이 고양이들은 예전부터 내가 밥 주는 애들이라고! 아, 뭐? 자, 봐! 진짠가 본데? 그러게... 진짜라니까! 그 글씨는 뭐야? 양이들 못 갖다 글씨! 그건 내가 놀라고 준 거야! 원래 고양이들은 공이나 실뭉치를 좋아한다고! 진짠데... 아, 진짜라니까! 맨돌이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그러게, 웬일이래. 길냥이들을 돌봐주고 있을 줄은 몰랐어. 에이 뭘, 그냥 동물을 좋아하는 것뿐인걸. 너희들이야말로 고양이들을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고양이들은 내가 다시 데려갈게. 엄마가 집에서 키워도 된다고 하셨거든. 뭐 정말? 하긴 집안에서 키우는 게 냥이들한텐 더 낫겠지. 아쉽지만. 좋아, 데려가서 잘 키워줘야 된다. 확인하러 갈 거야. 그럼 언제든지 와도 돼. 얘들아, 오빠랑 가자. 잘 가, 양이야. 잘 살아야 해. 건강해라. 잘 가. 아, 그리고 반지야. 아? 나 얼굴에 똥 묻었다. 아, 맞다. 똥. 아! 왔다. 어? 진짜 온 거냐? 당연하지. 우리가 감사하러 올 거랬잖아. 고양이들은 저기서 잘 놀고 있다고. 감기치는 반전. 밴돌이 동생 완전 꼽니다. 양이들은 밴돌이 동생 빗돌이가 잘 돌봐주고 있었다. 양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었다. 양이들아, 행복하게 지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